난 예 선비들에게서 효심을 배워 저 큰 성을 효하기 위해 세운 정조 임금에게서 풍수지탄하기 전에 반포지요 두말하면 입 아프지 뭐 선비 정신이여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당연히 효지요 부모님께 효함은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고 학원비 고3비 바라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등골이 튀어 앞서 말했듯이 내가 해야 될 테니 믿고 날 기다려줘 반포지요 그래서 난 학업과 음악에 열심하며 절대 쉽게 안 쉬어 올라가기 위해 배워야 해는 랩 스킬보다 얘를 먼저 교도할 때는 베이스로를 공격하는 마음을 담았어 신청이처럼 몸은 못 던져 또 돌아올 공연 인삼 없어 보답하면 열심히 살아도 이 태도는 변함없어 에이 변함없이 이어나가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시킬 멋이니 몇백 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은 이치 플렉싱이 수액이니 뭐니 해도 내게 진짜 멋이 뭐냐 묻는다면 효대충신 세대가 바뀌어도 위질 일 없도록 성비 정신 마음속에 품지 에이.